X를 이긴 남자 최종우 참가자님. 야, 이 지금 축구 경력이 이게 지금 써 있는 게 맞는지 제가. 네. 저는 일단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대학교 1학년까지 선수 생활을 했었는데요. 주장 역할도 했었고. 오래 했네. 오래 했어. 고등학교 때는 K리그 U18세 차세대 축구 스타로 선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대학교 때는 강원FC 유스팀 출신인데 거기서 이제 우선 지명까지 이제 받았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오! 출이야? 대학교 때까지 강원FC? 그럼 완전 엘리트인데? 와. 엘리트가 우리 코치로 와야 될 것 같은데. 최정우 씨. 야, 지금 여태까지 중에 축구의 이력으로선 최고예요. 아, 그때 차세대 축구스타 선정 당시 국가대표 김진야 선수와 동반 선정을 했었네요. 네, 영광스럽게도. 아니, 여기 뭐 이훈룡 감독도 강릉 제1구 9번이라고 하면 저를 기억하실 것 같다. 이훈룡 선수님은 저랑 이제 중고등학교 이제 선배님, 대학교 때 코치님으로 잠깐 계셔서. 그럼 그 당시 선수 생활할 때 포지션은 뭐 보셨어요? 고1 때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었다가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로도 뛰었고요. 임남규 선수보다 그 이상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다. 진짜? 오, 와. 임남규 선수님이 이제 골을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선수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잘. 많이 쉬었죠? 많이 쉬었죠? 제가 그래도 많이 쉬긴 했는데 조기 축구를 좀 한 2년 전부터 계속 꾸준히 다녀서 어느 정도 경기력은 그래도 유지가 돼 있는 상황. 운동 계속했으면 탄력이 없는데 아예? 탄력이 아예 없어. 아니 많이 쉬었네. 탄력이 없네. 예, 여기는 조금 이해 좀 자제해 주세요. 지금 저쪽 인터뷰 중이니까 기다려 주세요. 예, 여기는 조금 이해 좀 자제해 주세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한번 패스 한번 주고받고 해 보실래요? 뭐 패스 한번 저랑. 프로구단 우선 지명을 받았다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왼발 제비요? 맞습니다. 오우야, 오버. 너무 잘하는데? 이번에 참가를 많이 했네. 야, 박범 씨도 놀래는데요. 저기 이거 보시다가 자신 없으면 집에 가셔도 됩니다. 자, 됐습니다. 기대해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남규, 임남규 선수하고 두 사람을 놓고 제가 고민하게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 잘해주세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저 김남일의 볼보이. 만 19세 최연소 참가자 배우 데뷔를 준비 중인 햇병아리 신인 배우 양준범입니다. 이 김남일 볼보이는 뭐예요? 제가 사실 그 중학교 때 성남FC U15팀이었어가지고 U15팀이었어서요. 제가 이제 그때 김남일 코치님께서 프로팀 감독님이셔서 저는 볼보이 하면서 멀리서 뵀었던. 잠깐만, 그러면은 지수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수 형도 같이 중학교 때 뛰었었습니다. 네. 초등학교 때는 수원 삼성 U10이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축구선수 생활을 하다가. 다 축구선수다. 다 선출인데? 아니, 작년, 재작년까지 선수였다는 거네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4학년 때부터 한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송종국 FC에 있다가 이제 수원 삼성으로 스카우트 돼가지고. 4학년 때부터 했는데 그거를 중간에 관둘 정도면 그냥 그럴 바에는 배우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럴 바에는 배우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계속? 근데 제가 이제 그 누구보다 축구를 사랑한다는 건 변치 않고 저에게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쁜 기회이기 때문에 또 간접적인 연은 있었지만 이제 직접적인 연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포지션이 어디였다고요? 저는 이제 축구 그만둘 때까지 쭉 센터백만 했습니다. 본인 그 스피드가 있어? 제가 중3 때 기록이 100m 12초 03 이랬었는데 느린 건 아닌데. 팀에서는 제일 빨랐었습니다. 지금 우리 기존에 있는 센터백보다는 잘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자신 있습니다. 다음은 키다라는 음대교수.
안녕하세요. 저는 밴드 도너츠에서 노래하고 실용음악과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가수 정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음대 교수님이 축구 오디션을 왜 보냐고. 진짜. 수업 때문에 안 되지 않나? 잘못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원래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섭외가 많이 오는데 네. 한 번도 음악 프로그램은 가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뭉찬에서 섭외가 왔을 때 바로 뭉만 듣고 축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만 36세면은 나이가 좀 있거든요. 14kg 더 나가죠? 아니 아니요. 뺐는데 옷이 약간 부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푹. 교수님 컨셉 오늘. 네. 아니 아니 근데 눈이 안 좋으신 건 아니시죠? 아니 아니 아니요. 네. 이거 오늘 교수님 컨셉. 아니, 그러니까 렌즈 끼. 교수님 컨셉이래요. 네, 없습니다. 네. 우태범 미용대랑 만난 적이 있으시대요. 아, 네, 한번 하는 거 뵀거든요. 그 언제 몇 년 전 아니야? 몇 년 전이야? 역시 배드민턴 잘 치시고 뭐 다 잘하시는데 축구는 약간. 근데 축구는 약간. 나 성장 중이야. 오. 제가 그 연예인 축구팀에 한 10년 넘게 있으면서 연예인 풋살 대회 우승도 하고 물론 선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참가 그룹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가대표부 참가 그룹입니다. 국가대표부? 그럼 선수들인가 보네. 운동선수들. 운동선수들인가? 또 있어 운동선수가? 아, 아까 하키 그런 거 있던데. 필드 하키. 필드 하키 국대 주장. 피구 국가대표. A매치 333경기. 13년차 축구 국가대표. 면접 진행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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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필드 하키 국대 주장. 필드 하키. 필드 하키는 이번에 처음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맞아요. 와. 네, 안 감독이 사실은 이 필드 하키 선수를 굉장히 원했었어요. 저기 뒤에도 필드 하키 있죠? 저기도 하키인데, 뒤에도. 야. 반갑습니다. 이정준, 장종현 선수님. 오, 주장. 주장, 주장이야, 주장.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주장 출신, 한국 최초 아시아 하키 연맹에서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한 필드 하키 선수 이정준입니다. 그 필드 하키하고 이제 축구하고 공통점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옵사이드 빼고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술이나 용어 쓰는 것도 비슷하고 11명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좀 비슷합니다. 뭐 전술 이해도나 위치 선정, 방향 전환, 스피드 이런 거는 저희는 축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하고 발만 바뀐 것 같은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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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근데 발로 컨트롤하는 거랑 또 다르죠. 옵사이드가 없어가지고 막 튀어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 선을 모르고 무시하시고. 그 필드 하키를 채를 갖고 오셨는데 이걸로 좀 뭐 보여주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공으로, 작은 공으로 물병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물병을요? 네. 물병을? 할까요? 네, 잠깐만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라인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네. 약간 이쪽에서 맞춰보면 안 돼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요. 저기 있는 방향으로요. 네. 치네. 집중력이 대단하다 진짜.